빵꾸기는 알바비다! 자, 프렌즈가 나오세요! 귀여운 분들, 애칭으로 축하하면, 자, 어떠실까요? 장나영 씨? 아, 애칭으로 축하하면, 삐졌다. 삐졌다. 자, 도지현 씨, 애칭으로 축하하면? 축하면, 폼 좀 잡았지. 폼 좀 잡았다. 자, 이 과장님, 애칭으로 축하하면? 애칭으로 축하하면, 졸았다. 자, 이현 씨. 축하면 좋겠다. 내 친구를 축하면 화를 냈다. 내 친구를 축하면 어땠을까요? 보여주세요. 화롭겠다. 예. 아, 성질이 좀 있으셨다. 그렇죠. 이게 좀 화를 잘 냈다. 예. 자주는 안 했던 것 같은데. 자주는 아니었다. 네. 자주는 한 몇 마리 정도 뻐꾸기가 올 것 같습니까? 한 두 마리? 두 마리. 두 마리 정도. 장나라 씨는요? 네. 기억이 잘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세요? 네. 남학생들에 대한 기억은 정말 잘 나는데요. 기억이 잘 안 나요. 본인에 대한 기억은 전혀 없군요. 네. 그럼 몇 마리 정도 뻐꾸기가 나올 것 같습니까, 장나라 씨? 그래도 한 두세 마리 나올 것 같은데요. 이거 두세 마리면 거의 결과는 한 다섯 마리 정도 나오거든요. 맞아요. 예, 좋습니다. 내 친구는 축하면 벌었습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뻐꾸기는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와. 아니, 예. 니들 조금 이상한 거 아니야? 왜 벌었겠니? 저희 국어 선생님이 최상덕 선생님이라고 계셨는데, 네. 동양사주에 관심이 많으셨어요. 예. 그래서 저희들한테 동양사주 보는 법을 간단히 가르쳐 주셨어요. 예,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업이 끝나자마자, 노는 시간에, 배운 대로 사주풀이를 우리들께 해본 거예요. 예, 예. 이제 운영이 사주를 보니까, 예술가의 팔자를 뜻하는 천예성이 떴어요. 아, 하나가. 천예성? 예. 야, 노은영, 너, 저, 뭐야, 다음에 예술가 되는 거 아니야? 네. 야, 나 사인 좀 미리 받아놓자 하는 친구도 있고, 그랬었어요. 아, 나 그 뭐 별 관심이 없는데. 그쪽에. 그쪽으로. 예. 그러면서 쑥스러워 하면서도 괜히 또 흐뭇해가지고. 예. 웃음을 짓고 앉았더라고요, 또. 뭐, 내성이야, 내성. 예. 아, 그래서. 아니, 그, 저, 최상덕 선생님이 국어 선생님이 아니시고. 국문학. 고문 선생님이죠. 옛글 선생님이셨는데, 그 저 춘향이에 무슨 사주단자가 오고 뭐 이런 대목이 나오니까, 아, 사주라는 건 이놈들아 이런 거다. 그러고 시비가 아니셨죠. 알려 주셨고. 네, 그래서. 그 기억이 나네. 그 다음에 이제 내 차례가 됐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풀어보니까, 천예성이 나는 두 개가 나옵니다. 오, 예술가가 된다. 네, 그래서 친구들이 옆에서 있다가, 야, 그럼 너는 저 세계 대군 예술가가 되는 거 아니야? 신유성이 두 개가 들어가. 그래가지고 모두 관심이 전부 또 문영이한테서 나한테로 옮기는 거예요. 예, 예. 관심이. 네, 그래서 가만히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문영이가 확 일어나더니 말이요. 네. 야, 그거 두 개면 아무 소용 없어. 그 하나만도 못한 거야. 무효야, 무효. 야. 야, 그런 거야. 하나가 진짜야. 진짜야. 두 개는 아무 소용 없다. 네, 좀 시간이 걸려서 며칠 후에. 퇴근해서 어느 날 TV를 보니까, 아유, 운영이가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래, 알고 보니까 운영이에요. 그때 분명히 노운영이라고 나왔어요. 예, 예. 운영이 말이 맞구나. 맞구나. 운영이는 탤런트를 안 해도, 당장 돗자리 깔고, 하나 차려도 손님들 많이 받겠다. 예. 네. 야, 이 사람아, 그, 저, 고문 선생님이 잘 가르쳐 주시는 거 열심히 들으면 다 볼 수 있어, 사주. 제가 이렇게 봐줬어, 친구들. 아, 친구들. 야, 엄마, 너 몇 월 달에 났어? 며칠 날 났어?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자리 깔고 나오니까, 그때. 그 당시엔 난 뭐, 야, 그런 쪽으로는 난 관심 없어. 맞아, 맞아요. 그러셨다고 하는데요. 아, 사실이에요. 그건 사실이고. 아, 정말입니다. 사실이고. 내가 예술적인 소질이 있다, 이런 거, 잠재력이 있을 수도 있었는데, 그걸 모를 때니까. 전혀 모를 때니까요. 네. 그럼 원래 꿈이 뭐였습니까, 노재우 씨? 농장, 목장 이런 거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농대 지망했다가, 떨어지고 영웅영화과 지망했어요. 아, 그래가지고 인생이 바뀌었죠. 아, 거기부터. 일단 저희 노지호 씨 첫 번째 친구를 한번 얘기 들어봤는데 다음 네. 친구부터 한번 얘기 들어볼까요? 하여튼 그 노스트라다무스가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 하는 바로 그 날이었습니다. 예, 예, 예. 날이 굉장히 맑았어요. 해도 나고 좋은 날이었는데 갑자기 날이 껌껌해지는 거예요. 예. 갑자기 어두워지고 종말이 날이라는 그 날이. 예, 바로 그때. 예. 빗방울 큰 게 막 우두두두두두두 막 떨어지는 거예요. 네. 이야! 종말이다! 종말이다! 그러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그 저 동관 또 운암학관 뭐 각 자기 교실로들 막 뛰어들어가고 그래요. 네. 그래 저는 뭐 그때도 기독교인이고 지금도 기독교 별명이 목사지만은 네. 사실 지금 또 목사고. 아 그런데. 네. 아. 전 뭐 그런 거 믿질 않았거든요. 네. 운영이 보고 이제 그 동의를 구하려고. 예. 야, 애들 그 소나기 오는 거 가지고 말이야 저런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돌아보니까 없어요 얘가. 노조 같이 있었는데 둘이. 예. 보니까 그 우리 동관 그 건물 그 옆에 가서 쭈그리고 서가지고 굉장히 겁먹고 긴장한 그런 얼굴이 있더라고요. 오. 야, 넌 누구야? 야, 도대체. 너. 뭐가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시다고. 노조 씨가. 예. 너 왔구나 너. 야, 너. 보셨어요? 한 녀석은 봤네, 한 녀석. 너무 아꾸라지 그러셨는데. 한 녀석은 그래. 봤어. 그때, 운영이가 한 말이 지금도 아주 생생하게 기억나는 게 하나가 있는데, 노스트라다무스가 괜히 그 지구에 종말이 온다고 그따운 소리를 해가지고, 예. 이 종말이 온다 이거야. 아. 근데 이게 농담이 아니고 진담같이 들리더라고요. 아. 그러면서 어느 말이, 야, 이거 집에도 못 가는 거 아니야? 그런데 또 보니까 빗물인지 눈물인지 얼굴이 범벅이 돼 있었어요. 아, 네. 야, 이 친구 이런 친구 아닌데? 성탈이. 야, 맞아. 자네, 그 저기 자네 목사님 맞아? 목사님 거짓말 하면 어떡해? 뭐, 아니 우리 아까 저 밖에서 이 얘기하면서 다른 친구 오늘 온 다른 친구도 맞아. 야, 그때 그 나도 봤어. 그거. 아, 보셨다고 증인들이 계시군요. 같이 온 친구 중에 노스트라다무스 그때 굉장했잖아. 이게. 아, 설마 운영이가 지금 예. 자기 슬쩍 발병하는 거야 이제 발병하는 거고. 지금 아니야, 야. 지금 분께서 흥분하셨어요. 나만 내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저. 이게 그래, 첫 번째... 나 목사 맞다, 그때. 그때 학교 때, 중학교 때도 별명이 목사지만 지금 목사야. 이게 저 노주현 씨의 첫 번째 질문이 이게 내 친구는 버럭했다는데. 네. 지금 저 선생님이. 아니, 저 친구 그때 습관대로 지금 버럭하잖아. 그러니까 나도 버럭하는 거지. 지금 우리 선생님께서 가는 말이 고와요 온 말이 고와요. 예, 예. 이 친구가 버럭하잖아요. 나를 위해서 벌써 45년 만에 만나는 건데 네. 그거 없어진 줄 알았는데 아직도 있네. 아니 치료하자 그러지 말고. 야. 근데 겁을 먹으셨던 거죠? 그러니까요. 좀 친구분 얘기로는 그러니까 좀 그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좀 겁이 좀 많았다라는 그렇죠. 그런 얘기일 수도 있겠어요. 아니, 평소에 굉장히 의젓하고. 네. 그 이 친구가 아주 듬직했어요. 네. 그리고 그렇죠. 공부도 잘했어요.